그냥 와. 바람이 와. 잠깐만, 우리 좀 약간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와. 안녕하세요. 다 인사. 언니, 어. 한국에 와서 군대로 온, 와본 적 있어요? 없지, 없지. 나 완전, 지금 완전 진짜? 신나잖아. 와. 예의 범절, 헐, 충, 충, 성. 충, 흥, 흥, 충, 흥, 충, 성. 우와. 쉼터. 쉼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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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를 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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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먼저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부터 하면 저는 이기감 여단의 공보정훈 참모 손아리 소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 공연 분야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빙고맨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네. 뜻깊고 뭔가 네. 즐거운 자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기대도 많이 했고 또 초대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부대에 오셨는데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여단은 현재 1군단에서 강력한 핵심 전력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으며 적에게는 공포를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부대입니다. 총 7개의 대대와 8개의 직할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단의 슬로건은 적의 심장까지 끝까지 기동하라이며 기계화 부대의 신속하고 봉쇄적인 기동력과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바탕으로 적의 심장부까지 기동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여 적과 싸워 이기는 강한 부대가 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푹 쉬는 일과 휴식이 조화된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전차 볼 수 있는 건가요? 보실 수도 있고 만져 보실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고 만져 보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설마 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쏠 수도 있어요. 쏠 수 있네. 쏠 수 있어. 쏠 수 있는 거는 제한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나, 큰일 나.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또 저희끼리만 채우기가 또 아쉽잖아요. 희생 인사분들이 계시는지. 그렇다면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오! 있어요? 있어요? 저희 부대에 끼 많은 장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디션을 또 직접 봐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춤에 끼가 많은 용사들이 또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직접 보고 싶어요. 기대된다. 네. 저희 한번 직접 찾아가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 기대돼. 원맨! 제2기감여단에서 16명의 용사들이 이번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원밀리언은 에이미, 레디로 구성된 에디팀, 도희, 데비의 도비팀 두 팀으로 구성되며 합격자 6명은 원밀리언과 합동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오디션 참가자는 즉석에서 프리스타일 또는 챌린지 곡으로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원밀리언과 합동 공연을 위한 오디션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참가자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아, 떨리겠다. 가봐. 뮤지컬. 아, 쫄랑쫄랑. 파릇파릇. 오,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자, 인사부터 한번. 주소. 안녕하십니까. 이병 김민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입대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저 10월 4일에 입대했습니다. 오.
일단 이병이기 때문에 가장 트렌드할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네. 그래, 일단 한번 박수로 가겠습니다. 네. 박수. 네. 네. 즐기세요. 저는 원래 뮤지컬 전공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는 정말 신이 주신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 쪼갰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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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분들 지금 어우 지금 토론도 너무 많이 들었네. 와. 왜요? 저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저 진짜 이런 거 진짜 맨날. 제가 진짜 많이 쓰는 것들이고. 어우 쪼갰어. 저희가 약간 평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와 했다면 이분은 저희가 막. 입을 벌리고 그냥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그 매력이 엄청나신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와 여기서 보여요. 에이미님 눈에 지금 하트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진짜. 보여, 보여. 와, 저 완전 박수예요. 도비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이제 와우 포인트 동작이 너무 많았어요. 뭐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것도 있었고 이거 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와우 포인트는 좀 저는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뭐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는 너무 멋있게 봤고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얻었어요. 제가 그 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아 너무 재밌어.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이분도 뮤지컬 하셨어. 킹키부츠 비틀즈스. 어머머머머머머. 휴가 중인데 이거 하려고 저기 붙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아깝지 않도록 좋은 성과 있길. 다음 2구 전차대대 이한주 상병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중성 상병 이한주입니다. 뭐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사실 제가 휴가 중에 와가지고 준비할 시간 되게 많았습니다. 휴가 조기 복귀를. 가세요 다시. 아 진짜. 이것이 더 의미가 있어서. 아 더 의미가 있어서. 내 휴가 정도는. 네. 일단은 잘 해주시고요. 각오 한마디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하나. 여기 뭐야? 나 벽 때문에 미안해.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춤을 출 때마다 너무 재밌고 댄서로서 공연을 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버킷리스트처럼 있었는데 그걸 이뤄보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기대 부응해 주세요.
와 미쳤다. 예. 야 이거 원밀러 모셔야 될 것 같아. 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이번 공연은 정말 난리가 날 것 같고요.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아 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도비 팀이랑? 저는 원밀 러너 자리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크루예요, 크루. 와 미쳤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성. 동성. 이렇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 분은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전투근무지원대대 강진아 중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로 모십니다. 인사부터 한번 해주세요. 중상, 저는 전투근무지원대대에서 전차정비 부사관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는 강진아 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에너지가 손이 엄청 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잠재우고 있습니다. 잠재우고 와. 있어요? 잠재우지 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이제 잠재우고 있다는 거는 일부러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군대 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엄마여가지고 이제 춤을 못 추고 있어서 몇 개월? 지금 20개월입니다. 아~ 조금만 같이 네, 같이 해야 돼요. 아~ 벌써 이야. 네. 좋습니다. 갑니다. 네. Let's go. Make some noise. 아~ no. Make some noise.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발레나 트리 쪽으로만 하면은 중고등학교에서 한 5-6년 정도 춘 것 같습니다. 제가 춤을 엄청 좋아하는데 리듬에 맞춰서 제가 음악과 한 몸이 된다는 게 짜릿하고 좀 소름이 돋고 약간 좋습니다. 탐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냥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좋아서. 너무 잘하셔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팀... 도희 입 좀 담으세요. 어, 지금 완전 빠져들었어, 지금 계속. 네. 제가 느낌이 초분을 데리고 어디에 우리 고객들을 써야지? 그러니까. 저는 더 적합한 곳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그 한을 다 푸셨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선물을 뭔가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서 맞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제 수업을 그냥 게스트로 한번 오실 수 있게 초대를 좀 하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원밀리언 오세요. 원밀리 오세요. 어머, 야. 어, 눈물. 진짜 감사합니다. 군대라는 이 집단 안에서 또 이런 춤을 활용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고 제가 나중에 이제 딸이 있는데 딸과 함께 같이 배틀도 함께 하는 로망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이제 댄서들이 어머니 댄서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유명하신 분 진짜 많거든요. 저는 정말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121 기보대대 4명이 알바? 자, 송준이 상병 나와주세요. 원밀리언의 대학이야. 네! 중성! 하이!
오디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심사위원님들은 아래 팀당 3명씩 심사를 해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캐스팅 과정은 너무 험난했고요. 왜냐하면 다음 참가자가 나오시면 또 잘하는 사람, 또 잘하는 사람 맞아, 계속 맞아. 디벨롭이 되니까 여기 중에서 세 명만 뽑아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에디팀의 첫 번째 합격자는? 저희는 29 전차대대 이한주 상병님 뽑겠습니다. 자, 이한주 상병님! 잠시만요! 저희도 이한주 상병님을 선택했습니다. 자, 일단 이한주 상병 나와주세요! 두 팀의 선택을 일단 다 받았어요. 이쪽 있으세요. 네네. 와, 자 이제는 우리 심사위원 원빈이 더 빨리 차례입니다. 혹시 뭐 가고 싶은 팀을 생각해본 팀 있었어요? 아니 어필한 김을 좀. 아 어필 혹시 어필을 안 바뀌나요? 네,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우와. 자 그러면 우리 이한주 상병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팀은 소비 팀입니다. 아! 왜요? 스모키 맞아요. 스모키. 아니 내가 좋다며. 이기라고 썼잖아. 내가 좋다며. 센터 드릴게요. 와, 그거 진짜 대박이야. 한주 씨. 한주. 레디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봤을 때 좀 더 그 노래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셔서 저희도 할 말이 없었어. 맞아. 완전 좋았죠. 그냥 놀랬고 완전 그냥 우리는 이미 됐고 그냥 그 퀸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겠다. 맞아, 맞아, 맞아. 우리의 여왕님이다. 네. 다시 한 번에 느낌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29 전차 대대. 김민재 이병님! 기갑소색중대 김민석 상병님 공무군부대 정준영 상병님 121 기보대대 일병 박정현님 121 기보대대 상병 송준희님 저희가 이렇게 찾아뵙는 이유는 저희 다섯 명이서 스페셜 스테이지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같이 해요. 마치 한 팀처럼 나와주세요! 와, 진짜. 야. 오케이. 같이. 보여주자고요. 같이 해요. 일단, 중사님이 저희가 봤을 때 너무너무 잘하셔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퍼포먼스는 중사님의 춤을 절대 못 보여주실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스페셜 무대를 준비를 해서 중사님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대를 또 따로 더 꾸미자. 그래서 중사님과 함께 추가 무대를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밥 먹자! 밥 먹으러! 연어 킬러! 너무 맛있겠다. 나 먹... 가려, 그냥. 와! 완전 미끌미끌해. 우와, 신기해. 원래 이래? 야, 이거 원래 이래 하는 거야?
뭔가 있네. 네. 밥을 조금 더. 야, 이것도 메뉴 개발 하신 거 있으셨어요? 맛있다. 맛있어. 어떤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 밥이 나와서 이 정도의 메뉴면 저는 맨날 먹고 싶은. 사실 제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고퀄리티의 음식이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밖에서도 연어를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정말 무한 리필로 너무 맛있었고 감칠맛도 장난 아니고. 연어 비빔밥 진짜 처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시설도 완전 깨끗하고 되게 뭔가 평화로워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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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선생님, 이것도 있어요. 와,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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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여기는 저희 16전차 대대 주차 후에 지금 계신 거고요. 네. 뒤에 보시면 저희가 기초 조종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아이 뭐야. 오, 아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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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아, 무서워. 멋있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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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생각보다 빨라. 아니 원래 이렇게 빨라. 헐 멋있어. 우와. 탑라이더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잡으셔? 와, 나 주차까지 다 완전히.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어요. 네. 함께 가시죠. 아, 그래, 그래, 그래. Let's go, let's go, 테이크, 테이크. 우리를 지켜주는 탱크. 저희 알려주실 분이 계신가 보다. 저는 16전차 대대 1중대장 정조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원 밀리언.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셔서 이제 처음에 이 훈련을 하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던 이 훈련은 조종수의 조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전차인데요? 맞습니다. 현재 보시는 전차가 K1A2 전차인데 K1 전차는 88년도부터 개발이 돼서 양산화됐고 현재는 기능이 더 개선이 된 전차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다. 애국심이 차오른다. 제일 빠른 시속이? 이 전차의 최고 시속은 65에서 70까지 나옵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 그 위아래 자리는 뭐가 무슨 의미예요? 승무원은 총 전차장, 그다음에 포수, 조종수, 칸약수가 있습니다. 4명의 승무원들이 한 팀, 원팀이 되어야지만 전투력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탄약이 엄청 크죠? 맞습니다. 저희는 120mm 탄약을 하고 있는데 무게는 한 발당 35.5kg입니다. 그럼 다음은 사격 훈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네. 저희도 합니까? 사격? 네. 비사격 훈련이라 해서 탄약을 이용하지 않고 훈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전차를 보시면서 훈련을 한번 참관하시겠습니다. 교관, 여기는 통제. 현시간부 기동관 표적부차 훈련 진행할까? 이상. 오! 오! 우와 진짜 멋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기능은 선회 기능입니다. 제자리에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강한데 네. 유연하네요. 맞습니다. 강한데 유연하다, 원밀리언처럼. 한번 우리 고생한 승무원들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만져봐도 돼요? 네, 만져보셔도 됩니다. 가서만 경사님 빼고 만져보세요. 나는 바퀴. 바퀴 뜨거워. 바퀴 뜨거워. 안에 따뜻하세요? 안 추우세요? 안 그러시나요? 히터 있어요, 안에 히터. 어때요? 화이팅! 진짜 크다. 그리고 엄청 강력해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또 처음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멋있었어요.
보니까 진짜 타보고 싶지 않아요? 네, 원래 무서웠는데. 그러면 저희 네. 그 중에 저희 오늘 좀 배운 걸 가지고 퀴즈를 한번 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퀴즈로? 어. 괜찮지 않을까요? 네네네.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 제가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전차를 탑승하는 승무원은 총 몇 명이죠? 총 몇 명이죠? 네, 가장 빨랐습니다.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먼저 외쳤어요. 이거 팀 분열이다. 팀 분열이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이 전차가 사격할 때 포탄이 있다고 했는데 그 포탄의 무게는? 후이! 네! 네! 무게요! 35kg! A 35.5!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인정한다. 탄약이 엄청 크죠? 120mm 탄약을 하고 있는데 무게는 한 발당 35.5kg입니다. 오늘부로 A면이 입대합니다. 어디로 가 있나요? 와, 우주선 같아. 보다 딱 안정감이 있고 그 소대장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해주셔서 저는 우주선에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그 헬멧 써서 무전도 들었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공격 하는데 공격 같이 약간 같이 전우가 된 느낌. 용사들이 네. 진짜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다 여기. 집이에요 집. 집이에요. 집. 그냥 어디 들어. 그럼 우와. 여기 여긴가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좀 저희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 야. 아. 오, 생활구간. 그러니까요. 오, 신기해. 저 처음 인생에서 처음 먹어. 나도야, 나도. 그치, 하긴 우리가 여기를. 그치, 올리가 없지. 부대랑 자기 뭐 직책 같은 얘기 좀. 네. 보급 수송 중대 병장 한채웅이라고 합니다. 전투 근무 지원대대 그 보급 수송에서 운전병을 맡고 있는. 운전. 운전병 이성. 저도 전투 근무 지원대대 보급 수송 중대 병장 김범수. 저 군복에 네. 특급 전사라고. 대박. 페이스랑 되게 또 다른. 그러니까요. 되게 반전 매력이에요. 반전 매력이세요. 특급 전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급 전사 되려면 이제 체력 3kg 뛴걸음을 12분 30초 이내에 그리고 이제 팔굽혀펴기나 윗몸일으키기 뛰기도 이제 80개 정도씩 하면. 우와. 여기 와서 체력을 이렇게 늘리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뭐 체세 약간? 원래는 운동을 거의 못했었는데 여기 와서 들으신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80개 근데 엄청난 수에서 질문이 있는데 군대에 들어오셔서 좀 변화하거나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입대하기 전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하기가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뭐 진짜 가볍게 말하면 이불 정리나 뭐 침상 정리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하지 않다가 여기 오면 당연하게끔 이제 익혀가니까
그런 생활적인 부분이 되게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래오래 유지하시고. 네, 그죠. 한채웅 병장 관물된 거 어딘가요? 어, 저 제일 깨끗해요. 저기. 아, 진짜요? 네 번째. 네. 저기요? 진짜 네. 뭐 없으신데요? 이제 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잘 준비. 네. 저녁 얼마 남았어요? 저요 그냥 51평. 오, 51평. 아, 저녁 얼마 남았어요? 저녁 이제 44일. 와, 디테일이 있잖아요, 디테일이. 디테일. 아니, 요즘에는 내무실을 네. 동기들끼리 쓴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오, 그러면 와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죠. 6개월로 쪼개서 같이 들어온 애들을 동기로 삼아서 네, 조금의 이제 계급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안 부모님을 안 보고 싶으세요? 또 제도적으로 면회나 이제 외출 같은 게 되니까 그래도 이제 너무 보고 싶으면 좀 해소하는 편이죠. 한번 저희 영상 편지로 부모님한테 꼭 부모님께 안 해도 돼요. 네. 뭐 저기 여자친구나 전 여친 지금 여자친구 있어. 아~ 여자친구한테 희솔아 나 빨리 가서 좀 예쁜 꽃신도 하나 준비하고 군복도 잘 맞춰줄 생각하고 있을게. 사랑한다. 자, 원밀리언 여자친구 하나, 둘, 셋. 당연히 여자친구죠. 아, 예. 와, 너무 질투나. 아, 끝나 다시 얘기해. 여기도 한 번. 어, 좋아요. 좋아요. 군 생활 중에 부모님을 잃어서 정말 너무 슬펐지만 꾹 참고 군 생활 견뎌내다 보니 동기들이 또 많이 다독여주고 하는 마음에 잘 버티고 있으니까 고쳐갈게. 화이팅! 아니 진짜 그 군대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영상 편지를 쓰는 모습이 아 우리 아들 잘 컸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신호가 있죠, 우리 신호가? 하나, 둘, 셋! 병영, 퀴즈! 예스! 오케이! 좋아요.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맞추시면 세 분 다 선물 줘. 통크다, 통크다! 괜찮아. 자, 전투 근무 지원 대대 부대마크 중앙에 들어가는 상징은 무엇인가요? 주관식입니다. 발이? 삼조고. 삼조고 과연? 맞아요? 정답은? 삼조고 맞습니다. 예! 자, 선물이 있습니다. 5, 6, 7, let's go. 나는 삼조고. 나온다. 오, 왔어요? 와, 우연이야. 오, 많이 드세요. 원밀리언 구추성. 맛있는 거 여자친구랑. 감사합니다. 의무 중대 우리 갈 준비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엑스레이. 네. 엑스레이 촬영실. 네. 아니,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도 사단 그 사령부에 있었는데 아, 네. 저희도 의무 대대였거든요. 진짜 엑스레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발전이 엄청 많이 됐고요. 근데 국군병원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네. 아니, 우리 저기 소대장님 좀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무중대 7호 소대장으로 복무하고 있는 김민혁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의무중대에서 방사선사로 일을 하고 있고 엑스레이 촬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급은 어떻게? 중사입니다. 아, 중사. 중사. 이렇게 멋있지? 중사라는. 중사. 사실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냥 괜히 거기서 오는, 그 어디에서 오는 그게 있어. 아까 응급센터도 있는 것 같은데 좀 특별한 응급센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네. 저희 기감저단 의무중대는 파주 금촌에서부터 고향에 이르기까지 한 지역의 권역을 저희가 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2기감여단이 아닌 부대 병사들도 오는 경우가 있나요? 네, 제2기감여단 아닌 부대에서도 권역 내에 있는 부대라면은 저희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야간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아까 보셨던 응급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믿음도 생기는 것 같고 시설만 봐도 좀 부모님들도 많이 안심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잠깐 솔직히 밖에 서 있는데도 너무 춥고 있는데 이제 막 훈련까지 하시고 하면 너무 고생이시겠다라는 걸 또 새삼 깨달았거든요. 근데 또 아프면 솔직히 너무 속상하잖아요. 나라를 지키려고 오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바로 치료할 수 있게. 바로, 과 몇 개 정도 선생님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 건가요? 군의관님들은 이제 내과 그리고 일반 내과, 치과 그리고 정형외과 이렇게 총 네 개 과 군의관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계기로 여기서 일하게 되셨어요? 뭔가 방사선과 되게 좀 희귀한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저희한테. 네. 아, 저도 잘 몰랐는데 방사선사라는 이 직업이 면허가 있어야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전문적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분들이 진단할 수 있게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한다는 점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 좀 궁금한 건 소대장님은 네. 여기서 네. 어떤 업무를 주로 보시나요? 위기감 여단의 예하 부대들이 훈련할 때 의무 지원을 나가게 되는데 그 의무 지원 계획을 제가 작성하고 있고 저희 의무 중대가 훈련을 할 때도 제가 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저희 의무 중대 용사들 관리까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멋진 실력이 너무.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식 질문이에요. 네. 당신에게 군복이라. 저에게 군복이란 제가 업무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을 볼 때마다 다시 의지를 불태워서 업무를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와, 책임감. 박수. 너무 멋지세요. 군복이스 책임감. 군복이스 책임감. 조중사님에게 군복이란? 저는 군복이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어느 정도의 희생정신이 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기쁨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것 같아서 네, 자부심이라고 했습니다. 와, 영감이다. 아니, 이런 이렇게 책임감과 자부심 있는 네. 분들을 보니까 뭐 든든하지 않아요, 진짜? 완전요. 네. 저도 제 일을 해줬어요. 뭔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좀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진짜로. 변형 키스! 예스! 예스! 레이디 퍼스! 객관식으로 가볼게요. 대한민국 국군의 인식표에 적힌 게 아닌 것은? 1번 군의 종류, 2번 혈액형, 3번 사회보장번호, 4번 군번. 정답은? 3번. 3번? 정답은? 3번! 맞습니다! 3번! 저희는 맞추면 돌릴 수 있습니다. 오. 신나게 돌려주세요, 한번. 자. 치의.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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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녕하세요. 자, 뭔가요? 오! 그냥 텀블러가 아니잖아요. 그냥 텀블러가 아니라 원밀이에요. 이게 아마 몇 개 안 나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없는걸요? 네. 유용하게 잘 쓰시길 바랄게요. 슬기로운 병영생활, 군플렉스 사회를 맡은 빙고맨 MC이고요. 자, 오늘은 우리 장병들과 함께 합동공연을 펼치게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에디팀의 무대 박수로 갑니다! 소리 질러! 근데 아까 춤추는 거 보니까 다들 춤 뭐... 춤은이. 춤은 완전히 외향이던데. 할 수 있어요, 저희. 일단 저희는 싸이의 데뜻이라는 곡으로 조금 되게 좀 재밌고 분위기 좀 일단 춤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제식 동작들을 많이 넣으려고 했고요. 좌양좌, 우영우
뭐 포복이라든지 같은 그런 동작들을 넣으려고 했고 가사에 맞춰서 최대한 이제 재치 있게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딱 그 표정 굉장히 중요해요. 딱 했던 이 표정 저희가 동작이 있어요 아예. 와우 이런 동작이 있어서 네 재밌게 한번 해봐요. 화이팅 화이팅. 첫 일자 센터 정해주세요. 하고 싶은 사람? 아, 다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서막을 여는. 그럼요. 네. 아. 고? 이? 네, 알겠습니다. 아, 이 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일단 앞에 서서 앞에 봐주시고 그대로 쭉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냥 나와만 주시겠나요? 그러면 움직이는 동시에 바로 옆으로 가야 돼요. 이게 1, 2, 3, 21, 1, 2, 3, 22 Psy coming back 탁! 이 정도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자, 카운트 1, 2, 3 고개 1, 2, 3 오른쪽, 왼쪽 Psy coming back 타타 그 여기서 1, 2, 3, 4 기다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왼쪽 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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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리듬 타고 탑을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네 번 어깨랑 같이 짚어 주세요. 군인이라서 그런 건가 너무 빠릿빠릿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뭔 동작을 하나 하면은 이걸 한 번에 바로 이렇게 막 보고 엄청 빨리 따라하시고 집중도 엄청 잘해주시고 진짜 어려움 하나도 없었어요. 열정, 열정, 열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병의 반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우리 팀원들 믿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즐기자. 준비한 대로 에디팀 찢자, 보여주자. 아직까지도 정말 했다는 게 잘 실감이 안 나는데 너무 고마운 경험이었고 감사한 경험이었고 살면서 잊지 못할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준 팀 같습니다. 그 전우들 환호 받고 힘 받아서 같이 재밌게 쳤던 것 같습니다. 기대한 적도 없었죠. 그대가 다음은 보이님과 외쳐주시면 도미팀이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도미! 팀 도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일단은 저희 아장 퍼포먼스는 아까 이제 은근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노래가 혹시 예상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준비한 퍼포먼스는 표정이나 그런 표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개미 요소를 가미한 그런 약간 퀸 혹은 킹들의 전쟁?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좀 거부감이 드실까 봐, 이런 동작들이. 근데 괜찮으셨어요? 조금 현타가 오긴 했는데. 조금 현타가 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요? 하지만 아니, 열심히 엉덩이를 찢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 뭐 하다가 본인의 네, 네 맞아요. 네, 본인의 스타일로 바꿔도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세 분은 오른발 빼시면서 퀸 카 따단. 아 여기 진짜 어렵지만 왼손이 맞아요 맞아요 왼손이 위에로 가고 따단 따단 따단인데 이 다리가 어떻게 되냐면 차고 들어와 차고 들어와 그래서 세븐 에잇 엔 으따따 오케이. 근데 역시 군대라서 그런 건지 되게 차분해요. 아 맞아. 맞지. 그리고 너무 놀랬던 게 저희가 아 그러면 카운트가 어려우시면 좀 쉽게 수정을 해드리겠다 이랬더니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맞아. 저희를 믿어주시죠. 연습 시간 저희 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믿어달라는 말에 좀 진짜 감동을 받았고 맞아 맞아 맞아. 좀 살짝 설렜어요. 도비즈가 이건 찢어버릴 거고 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거다. 네, 마지막이라서 저희가 깔끔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신이 나고 지금 군인은 절대 떨지 않습니다. 제 꿈을 확신에 이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좀 챙겨주시고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멋있으십니다. 이제 춤을 정말 딱 추고 싶다라고 했는데 덕분에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원밀리언 네 분이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오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원밀리언.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우리 전투공무원 지원대대 강진아 중사님도 함께하십니다.
제가 수우파에서만 항상 보던 분들인데 이렇게 같이 같은 무대에서 같은 안무를 춘다는 게 진짜 좀 감격스러웠고 우선 원밀리언 그 수강 시간표를 좀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로 공연을 마쳤으니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둘, 셋, 충성! 저희는 원밀리언! 저는 진심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뭐 국민들을 너무 지켜주시는 거에 진짜 감동을 받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뭘 해도 그냥 다 예쁘다고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던 무대였고 그냥 온전히 즐길 수 있어서 저희는 엄청 평생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맞아, 진짜 추억이 됐어요, 좋은 추억. 뭔가 저희가 되게 힘을 많이 줬다고 하시는데 되려 저희가 힘을 받아서 가는 것 같아서 좀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응원과 함성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